네, 국내 첫 대규모 그린 수소 생산 단지가 구자읍 행원리에 조성돼 수소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시운전 중인데 상용화를 위한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네, 이르면 다음 달 안에 그린 수소 버스가 도로 위를 달리는 모습을 볼수 있을 전망인데요. 네, 앞으로 상용화를 위한 과제는 적지 않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소 제조 시설에서 그린 수소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정제된 물을 전기로 분해해 수소를 얻어내는 방식입니다. 기술은 가장 보편적인 수소 생산 기술인 알카라인과 새롭게 개발된 기술인 PEM 두 가지가 도입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제 물 H2O가 여기다가 이제 전기를 가했을 때 이제 그 수소와 산소가 분리돼서 발생한다는 개념이거든요. 다만 이제 전해질을 어떤 전해질을 썼느냐. 3메가와트급 국내 첫 대규모 그린 수소 실증 단지가 들어선 구자읍 행원리. 지난달 준공을 마치고 수소 생산 시운전에 들어갔습니다. 물과 신재생 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을 이용해 하루 최대 1톤 규모의 그린 수소 생산이 가능합니다. 현재 수소 버스 연료 기준인 고순도의 수소 생산을 위한 막바지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필터링 작업을 통해 고순도 수소가 출력되면 트레일러를 통해 충전소로 옮겨지고 국내 첫 그린 수소 버스가 도로를 달리게 될 전망입니다. 99.999 이상이 돼야지 저희가 이 수소를 수소 버스의 연료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각각에 대한 순도 검사를 지금 저희가 진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제주도는 버스를 시작으로 청소차 등 대형 차량을 점차 그린 수소차로 바꿔나갈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발전소에서 그린 수소를 사용하는 방안까지 구상하고 있습니다. 수소로만 돌아가는 발전소가 2030년경에 될 거라고들 전망을 합니다. 그때에도 저희가 인프라가 가장 먼저 될수 있는 여건입니다. 제주 그린수소 생산단지는 수소법 제정 이후 국내에서 최초로 운영되는 실증 시설입니다. 선례 없이 생산과 설비, 상용화까지 모든 과정에 대한 새로운 체계를 구축해야 하고 인프라 확충 등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또 그린수소 주요 에너지원이 전력인 만큼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 등 전력 시장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경제성을 확보할지도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